미밍만 잡지 뭐. 미밍만 소울 모은 다음에 간단하게만 돼 게임. 내 소울도 찾고 미밍만 죽이지 뭐. 여기는 확실히 근데 죽이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내가. 어우. 야 저 미밍 안에 뭐 들었지 저거? 저 어차피 다 먹은 템일 거야, 그치 여러분들? 내가 포기할까 그냥?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너무 빡세. 아, 저 가고 있는 또 저기도 퇴로를 차단하고 있네. 아 미쳤다. 자 저 잠깐만 저 템 뭐 있는지부터 확인 좀 하겠습니다. 제가 아마 먹은 거일 텐데. 아 대형 방패, 대형 방패 주네. 필요 없어. 아 필요 없어, 필요 없어. 안 먹어 안 먹어. 뭐 야 못 깨겠어. 2회차다 보니까 나 저기 못 깨겠다 내가. 저기가 개오지는 것 같아. 어차피 먹은 거를 또 먹으러 가기도 좀 그래. 사람이 너무 2회차인데 바보 같잖아. 1회차는 그렇다고 칠 수 있어. 1회차는 내가 쓰던 안 쓰던 내가 길을 모르니까 공략을 봐가면서 템을 다 먹는데, 2회차 같은 경우에는 먹었던 템을 또 먹기 위해서 보스를 놔두고 거기를 간다라는 거는 사람이 아니죠. 그쵸?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. 그쵸? 이렇게 사람은 합리화를 하게 되는데. 그 대신 내가 10만 이 소울로 보스전 간다. 이건 한다 내가. 잠깐만 오지마 오지마 너 오지마 알았지? 자 여기서 내가 기억할 때는 여기 상대하려면 무기가 필요해. 그게 뭐였지? 그거 내가 있거든. 스톱 룰러 이거였던가? 스톱 룰러였던 것 같다? 느낌이? 이거였던 것 같은데? 그래 이거였나봐. 이거였나보다. 여기서 아 이거 맞네. 이거 맞아. 이거다 이거야. 이거 이거다. 예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. 자 들어갑시다. 얘는 그냥 맨손으로 잡으려면 절대 못 깨요. 이 무기 말고는 못 깨. 그냥 잡으려면 진짜 정말로 천대 때려야 될지도 몰라. 대가리를 그냥 찍어버리지 그냥.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아 미친 실수함. 좋아 좋아. 이거 그냥 한번 터지잖아. 그럼 그냥 연속으로 계속 해주면 돼. 이런 식으로. 아 이거는 빠져야겠네. 끝났는데? 어 수고. 어? 나 한 대도 안 맞았어. 나 한 대도 안 맞았어. 아닌가? 내가 피 썼나? 하나 썼나요? 피? 지금? 14인 거 보니까 하나 썼는데? 아, 안 괜찮아.
뭐야? 드디어 붉은 사그라들고 마지막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여기가 이제 무이 나오는 데구나. 여기구만. 가만있어 봐. 이러려면 무희 바로 나왔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, 무희가 여기서 나 장비해서 죄의 대공으로 바로 바꿔야 돼요. 안 그러면 죽습니다. 지금 나온다. Prince Lothric is in. 제가 잠불 안 썼는데 체력이 잠불로 돼 있어요.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긴 설정인가 이게? 왕이 되어 주시라고 전해 주세요. 아, 알겠소. 그리고 나가려는 순간 여기서 뭐 만져야 된다. 아, 보스 잡아서 잔물 주는 거야? 보스 잡으면 원래 잔물 줘요? 아, 나 이때까지 항상 보스 잡을 때 잔물을 쓰고 잡으니까 그걸 몰랐네 내가. 나 2회차 할 때도 첫 보스, 막 이게 두 번째 보스 거의 전부 다 잔물로 잡았거든요. 나왔다. 잡아 봅시다. 얘는 움직임이 진짜 어슬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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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슬렁, 이게 매력이죠. 어슬렁 어슬렁이 매력이에요. 사강 오죠. 뭐야 이거? 아, 저거 할 때는 또 근처로 가면 안 되는구나. 어? 잡기도 있어 무기가? 와, 데미지 미쳤네. 않겠는데? 아, 잡기 때문에 내가 방패 플레이를 못하겠다 얘 때문에. 이거 구르기로 잡아야겠다. 안되겠다. 구르기로 잡아야지. 안되겠다 이거. 페이지인가? 아, 이건 내가 기억이 난다. 이건 내가 기억이 나. 얘, 이거 내가 기억이 나. 이거 저렇게 할 때는 막 칼을 칼춤 오지게 치러 오던데. 칼춤 치는 모션 있거든. 대신 잡기 패턴 없어진 것 같아.
오히려 이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한 것 같다. 아따예! 후후! 무인은 1트로면 충분하지. 이거지. 주고. 어, 무인은 따로 돈을 안 주네. 무인은 깨도 따로 돈을 안 주네. 마지막에 죽을 뻔. 아, 돈 주네요. 이제 돈 주네. 20만 원 준다. 와, 진짜 많이 준다, 돈. 게이드. 아, 저 무이 생각보다 이 페이지가 쉬웠어. 1페이지가 나한테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것 같아. 나는 카드를 하니까 구르기질 안 하니까 방패 전략을 사용해서 내가 무명왕도 깼었잖아, 1회차 때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명왕이랑 보스 전부 다 마지막 막보까지 거의 방패의 힘으로 잡았잖아. 나 구르기질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잡기는 또 상당히 좀 까다로웠어요, 상대하기가. 자, 돈 쓰고요. 영웅의 소울 25,000원. Very well. Then take me. 레벨업샷. 생명력 올. 생명력, 와, 하나, 둘, 셋, 네 개나 찍을 수 있네. 따다. 생명력 이제 1416 됐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다크소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오늘 조금 짧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이제 공략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월달에 또 다크소울3 DLC도 나오고 또 즐기면서 또 재밌게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 더 이어서 하듯이 내일 모레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다크소울3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. 아, 노가리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